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호 멘토입니다. 금일 시장도 좀 괜찮습니다. 2084.30포인트 0.45% 거래소 시장은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69.60포인트 내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전날 제가 지수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화 상담부터 해볼게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네. SL 22,000원에 50%인데요. 22,000원에 50%요? 예, 네, 여기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좀 내려가고 별로 네. 요즘 좀 지루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가요. 그죠? 네. 근데 가지 못하는 종목은 그래도 숨고리가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소외된 섹터는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SL 같은 경우는 7월경에 23,000원대 고점을 좀 찍었었죠? 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점과 저점이 좀 서서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의 자리 때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일단 없을 것 같거든요. 2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지루하실 건데 조금 더 가져가 보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실적을 좀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353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은 한 5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6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이 좀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 주주들을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 지고 있어요. 그죠? 네. 내년에는요. 아마 국민연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거의 10% 가까이 갖고 있죠. 9.36%니까.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조금 지루하시니까 좀 따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종목을 한번 교체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SL이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중국 시장의 성장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도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은 근데 인도 시장에도 SL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갈 곳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그냥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전고점 자리 때 저기 신고가 23,600원이죠? 네. 그 정도 때까지 좀 여유 있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시작해 볼게요. KT를 매수하셨어요. 34,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KT 한번 볼게요. KT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안 했었죠? 그죠? 그때 당시가 아마 34,000원대, 5,000원대? 그 정도에서 한번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한 31,000원대, 2,000원대 이때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장비 쪽에, 통신 사업자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SK텔레콤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 U+, KT 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34,700원짜리 때면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 때가 저항 자리대로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어요. 그죠? 한 차례 때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갔었고 또 하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었고요. 그죠? 근데 전에는 횡보를 해주다가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4,700원은 조금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뭐 36,000원대, 36,000원 후반에서 37,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단기적인 목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맥스로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4,500원 한 분이 계시고요. 20%, 4,715원에 10%. 너무 비싸게 매수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4,715원에 비중 10%로 한번 단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맥스로텍이에요. 자, 이게 아마도 막상마카 투맨쇼에서 멘토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모 탐방클럽? 기업 탐방클럽, 그죠? 근데 일단은 기업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요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무선 갠트리 로봇 시스템 동사하고 일본 회사 하나만 두 개사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그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자동차 엔진 실린더 이런 쪽 만들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12년도에 4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2013년도에 적자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일단 18억 정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높았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하반기 때 어떨까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주가가 너무 뭐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차트를 들어와서 지금 241선 장기이동 평균선의 저항대를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걸 손절 라인대를 뭐 한 3,900원 정도까지는 러프하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4,400원대 초중반 4,450원 이하 권역에서는 비중이 10%시라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4,9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일단 1차적으로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6,000원대 진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 1차, 2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콤이네요. 57,100원. 5,71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코콤을 한번 볼게요. 5,17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네요. 5,170원이네요. 자, 그러면 요 자리 때란 말이에요.
한 차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금일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5,600원 언저리 되는데 오늘 고가가 5,640원이네요. 그죠? 절반 되돌림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대로 넘어가게 되면 요 하락 N자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나왔으니까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마도 돗지형이나 새별이 모양이 좀 나와주겠죠? 며칠 횡보하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자리에는 6,2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한 4,600원 정도인데 5,71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아, 5,170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약 한 4,6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금호석이요. 금호석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만 1,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10%요? 네. 상당히 좀 오래되셨네요, 언니. 예,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저 한번 전화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저기 추가 매수를 저기 내가 얘기하니까는 9만 원 선 올라오면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안 했어요, 그냥. 안 했는데 9만 3천 원인가 뭐 그때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다 밀리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다시 한번 또 전화해보잖아, 상담 해보려고. 자, 일단은요. 네. 화학업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시장에서도 대규모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이상 화학주는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아. 네. 그 과정은 이미 2분기 때 초부터 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생소한 부분들은 없는데요. 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예, 예. 빠져나올 작정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요. 물타기를 내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 단가 낮춰가지고 그냥 막 빠져나왔으려고요. 근데 이게 물타기를 하게 되면 10~20%에 갖고 될 게 아니에요. 예. 어머니, 적어도 40% 가까이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를. 예, 예. 그럼 평균 단가가 이제 10만 원이거든요. 예. 8만 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예. 근데 만약에 8만 원짜리대에서 40%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럼 평균 단가가 상당히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8만 원대까지도 거의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예. 적어도 그 정도는 실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예. 당장 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기 뭐고 이거 지금 저기 팔아가지고. 네. 내가 저기 뭐 다른 걸로 갈아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질 만큼 빠졌죠. 예.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예. 일단은 좀 잊어버리고 계세요. 아. 네, 일단은 그 종목을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예. 조금 줄여놓고서 예. 그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당분간은 이게 박스권역이 될 것 같아요. 뭐 중기적으로 받으면 9만 원대, 8만 원, 뭐 7만 원, 요 정도 7만 9천 원, 8만 원, 요 정도에서 9만 2천 원짜리대거든요. 예예. 잠깐 요 종목의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예. 그렇게 썩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부터 안 좋아졌는데 이제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대로만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8만 원대 중반 정도, 8만 5,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8만 5천 원 돈, 예. 네네. 8만 5천. 그래 되면 그게 언제까지, 몇 달, 한 몇, 얼마나 기다리면은 그 정도 올라오겠어요? 그 부분들은 참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이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4분기 때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4분기 같으면은, 저기, 뭐야. 아, 4분기 같으면 12월 달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 이후, 4분기가 10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좀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머니. 자세한 거는 서울경제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예, 예. 네, 그때 감사합니다. 좀 자세하게 좀 상담 좀 받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멜파스를 매수하셨어요. 6,3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멜파스 한번 볼게요. 멜파스를 보시게 되면 6,35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최근에 하드웨어 쪽에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쪽이 좀 괜찮은 건데 멜파스가 그 중에 포함이 될지 저는 물음표입니다. 역별 종목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멜파스 말고 다른 종목군들 많거든요. 6,350원이면 뭐 손실 권역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전 종목 교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 서브마린을 매수하셨어요. 5,24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T 서브마린 한번 볼게요. KT 서브마린을 좀 보시게 되면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종목 같은 경우를. 근데 박스 권역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밀려 내려왔었죠. 일단은 그때 손실 중이었던 그 시청자분께서 상담을 좀 올려주셨는데, 일단 5,2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24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해저 터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성 종목이긴 하죠. KT 서브마린, 그죠?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보시게 된다라면 2분기 때 28억 정도 나왔네요. 그죠? 1분기 때 30억 나왔고요.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더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있네요. 당분간 좀 박스 권역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700원, 5,500원 요 자리대가 상단 권역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래량이 사실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라면 내심 이거 6,000원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000원대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인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보시겠다라고 한다라면 4,500원짜리 때를 손절 자리로 좀 잡아 놓으시고 목표가를 한 6,500원, 6,700원? 그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MH네요. 9,2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MH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KMH가 9,250원에 비중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뚫고 넘어갔죠?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가 아마도 저항 자리대일 거예요. 만원 정도. 만원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 자리대였어. 저항 자리대로 오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만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만 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기준 8,800원. 이 자리 깨면 리스크 관리.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미코 1,850원. 비중 20% 매도해야 되나요? 흑자전환 됐다는데 주가가 밀리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미코 한번 봅시다.
1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의 수익권역이시네요. 그죠?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그럼 한번 봅시다. 흑자로 전환이 됐는지. 자, 흑자로 전환이 됐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본다면, 예상치가 일단 11억. 다 적자였었네요. 그죠? 근데 일단 흑자로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모멘텀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횡보를 좀 하겠는데 일단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2000원대 1800원에서 2100원 정도 요 정도 좀 보시면서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툭 튀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아마도 한 2,4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한, 그런 지루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DI를 매수하셨어요. 8,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DI 한번 볼게요. 요즘에 싸이가 안 나오죠? 싸이. 그죠? 싸이. 8,900원. 8,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얼마 전에 찌라시 돌던데, 싸이 관련해서. 자,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안 나오죠? 그죠? 작년 70억이네요. 영업이익.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네도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일단 작년 동기 대비가 줄었어요. 2분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글쎄요. 저 DI 이 종목은 참, 종목 교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목 교체. 이거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종목 교체 하세요. 예, 싸이 그말 한마디에 막 들쑥달쑥 하고 있는데, 아, 리스크가 너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종목 교체 좀 권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이센스예요. 53,2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 실적이 좋다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이센스. 아이센스가 주가의 흐름들이 나름 좀 괜찮았었어요. 5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실적이 좋다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셨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죠? 아마도 한 47,000원대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47,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아직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더 보유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47,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엄연하게 말하면 46,000원이네요. 46,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도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단권역이 약한 54,000원, 53,500원 요 정도 좀 되겠네요. 그때 거래량 증감 여부를 좀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최근에 지수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 보고 주식을 선정을 하게 되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결론은요, 순환매가 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주는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추세를 태우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추세를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 정예사단,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이죠. 30일이죠.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대전 KTX 대전역이죠. 1층 창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인데 주차비가 유료니까 대중교통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 이제 수원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장소는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고요. 주차가 유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좀 이용해 주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강연회할 때마다 좋은 종목군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요번에 지난번에 대구하고 부산 갔을 때 종목도 급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